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도도티브 도도TV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벌써 12월 들어 두 번째 주말인데요. 올한 해도 3주 정도 남았네요. 도도티브 구독자님들 모두 2021년 한해 마무리 멋지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누구보다 행복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신차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세단을 떠올린다면 누가 뭐래도 그랜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최근 도드튜브가 그랜저 풀체인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구독자님들의 상당한 관심과 걱정스러운 느낌을 전달받았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랜저의 상징적 느낌을 이뤄서 일까요? 그랜저 풀체인지의 예상의 모습에 정의하자면 패밀리룩 플러스 레트로인 듯 합니다. 현대 자동차에 있어서 그랜저는 정말 중요한 차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국내에서만큼은 준대형 세단에서 가지는 브랜드 네이밍은 어떻게 나와도 내수 판매일이다, 그랜저니까 기아가 유일하게 넘볼수 없는 그랜저라는 이름이 실로 놀랍기도 합니다. 급기야 경쟁 모델인 기아의 K7이 K8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KS 판매가 시장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으면서 현대 역시 그랜저 풀체인지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인데요. 현재 공도에서 테스트 중인 위장막 사진을 바탕으로 여러 예상도들이 나오고 있죠. 한결같이 스타리아 전면을 이식한 모습들로 예상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듀티브가 즐겨 찾는 블로그 다미님의 예상도인데요. 이제까지 예상도에서 다미님의 예상도들이 적중률이 높았던 경험상 이 정도면 거의 80-90% 이상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만 분리된 DRL과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스타리아의 전면과 거의 닮은 모습의 그랜저 풀체인지에 있어 호불호가 나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현대로서는 앞으로 현대가 지향하는 모빌리티 시대의 디자인 방향성을 이미 스타리아에서 기준점을 잡고 그 이후 나오는 전략차종들에게 이식할 준비를 마친 듯해 보입니다. 가장 근래적인 예로 최근에 공개한 아이오닉7의 컨셉트카를 봐도 알수 있죠. 보닛을 가로지르는 가로로 긴 일직선의 포지셔닝 램프나 파라메트릭 픽셀의 램프 등은 이미 스타리아에서 선보인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아이오닉5에서는 포니의 레트로 감성을 살리면서 현대의 디자인은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통합하는 디자인 철학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하다 보니 당연히 현대의 전략적 모델인 그랜저 풀체인지에도 이런 점들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랜저 풀체인지의 측면 예상도 모습인데요. 현대적이면서도 뭔가 각진 모습들이 살짝살짝 살짝 느껴지죠. 특히 1세대 각 그랜저와 동일한 C필러가 분리된 쿼터글라스를 닮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최근 현대의 헤리티지 그랜저 모델을 공개하면서 전기차와의 결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의 미래 모빌리티 차량의 레트로 감성을 예고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측면 윈도우를 자세히 보시면 프레임리스 도어와 쿼터글래스가 적용된 것도 표현해 주셨는데요. 이 또한 최근 위장박 차량에서 발견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짚어 주셨네요. 다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리스 도어의 가장 큰 걱정은 윈도우가 차량에 밀착되는 정도가 문틀이 있는 것보다 떨어져서 주행 시 풍절음 등 방음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은 추운 겨울에 외부에 차량을 세워 뒀을 때 얼어붙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데요. 또한 세 번째는 간혹 세차 시 고압수로 윈도우 쪽을 쐈을 때 틈새 사이로 물이 새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있겠네요. 끝으로 네 번째는 저도 이전 그랜저 유일하게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한 XG를 타봤을 때, 문을 열 때는 그리 큰 상관은 없지만, 문을 닫을 때 보통 차량의이 부분을 잡고 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리다 보니 손지문도 많이 남고, 이게 싫으면 몸을 숙여 아래 도어를 잡고 닫아야 하는 불편감이 떠올랐습니다. 딱 하나 장점은 차량 문을 열었을 때 멋짐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프레임리스 도어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는 왜 굳이 이런 단점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했을까요? 우선 테슬라 차량들을 보면 프레임리스 도어가 채택된 것을 알수 있죠. 테슬라의 프레임리스 도어가 채택된 이유는 바로 비필러 쪽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도어 윈도우의 프레임을 없앤 것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현대 역시 그랜저에서도 조만간 EV 차량을 저울질하면서 다양한 카메라 설치를 위해 사전 연습용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 가지 품질 문제를 낳을 만한 프레임리스 도어를 지향해 줬으면 하는데,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그리고 측면 예상도에서 느껴지는 전쟁의 길이도 상당한 듯 하죠. 현재 예상되는 전쟁의 사이즈는 5100mm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어의 모습인데요. 리어 역시 전면처럼 가로로 긴한 줄의 테일 램프가 인상적입니다. 현대의 그랜저 XG대를 제외하고는 줄곧 이렇게 가로로 긴 줄의 테일 램프를 고집해 왔는데요. 이 역시 그랜저만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모습이라 할수 있겠네요. 오늘 그랜저 XG가 많이 소환되는데요. 의문의 일패인 듯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일직선의 테일램프가 최근 보여준 현대의 신차들에서처럼 위아래 기교가 없고 정말 하나의 긴 일직선과 같이 표현한 점인데요. 헤리티지 계승하되 최신 지향하는 디자인을 함께 녹여낸 것이라 할수 있겠네요. 리어의 모습은 심플하면서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리어에서의 오기 티가 하나도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그건 리어 범퍼 쪽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갔다는 사실인데요. 결국 그랜저마저 지문미인데요. 다만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도 사양에 따라 벌브 타입과 LED 사양으로 나뉘어 LED 사양에서만 시퀀셜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랜저 풀체인지 현대의 전략적 모델로서 많은 검토와 고민 끝에 나왔겠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도 보이는 듯해서 앞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있는 바 소비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기기울여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아이오닉 6도 테스트 최종 단계에서 일부 디자인을 대폭 수정한 경험이 있으니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그랜저 풀체인지의 현재까지 예상 출시월은 2022년 하반기로 잡혀 있긴 하나, 최근 들어 공도에서 자주 목격되는 위장막 차량과 소식들로 다소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소식도 나오는 대로 도드티부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랜저 풀체인지의 새로운 예상도와 최근 소식을 종합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ooking for the sunrise. Sometimes it feels like we're so far away, trying to keep our heads above the waves.